티탄즈요? 요즘에 지금 아이스팩으로 버티고 있어요. 아이스팩에 수건으로 감싸서 목 뒤에 놔두면 아 참 시원하네. 어제 그 월요일에 캠 방송을 안 한 이유, 더워서, 진짜 더워서, 거짓말 아니고 진짜 더워서 캠 방송 안 했어요.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더워가지고. 지구 연방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부패했다. 내가 내 집에서 벗고 있는데 뭐 뭐야? 갑자기 지시를 안 따르면 친다는 거야? 많이 오는데? 얘를 3세트인데? 설마 펑펑펑해도 다 터지진 않겠지? 아 한 대 맞았나 보는데? 출격! 드디어 싸웁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정식이 돼버렸어. 와 근데 백레이 유니콘 레벨 너무 높은데 필기스라. 아스라는 좀 키워야 되겠다. 왜 아스라는 똥이네. 가드 다이버, 사바나, 하우저, 에르샤 커스텀, 마이트 가인, 웨이브 라이더. 3파전이라는데? 적전멸.
5턴 이내에 같은 턴 안에 전부 격추한다? 제리들 아 이건 어렵겠다. 이거 씨 다 잡아야 되는데? 자, 자, 씨. 아, 판때기 흘러가는 거 보소? 5턴 이내에 같은 턴이면 힘들 것 같은데. 어차피 저건 안 해도 돼요? 일단, 우린 중심으로 가서, 최대한 빨리 다 컷할 수 있을 때 컷합시다. 아, 차라리, 아, 백리 이쪽으로 밀까? 이쪽 밀어버리면. 지금 저거 하나로 충분하거든요? 저 하나로 충분해. 백리 하나 가면 저 밑에는 다 충분해. 클리어해. 아, 이미 갔어. 이미 여기는 이미 끝났어. 여기 제 하나면 충분해. 다 처리 가능해요. 괜히 보낸 게 아니야. 아, 하나 더 갈까? 하나 더 갈까? 아, 어그로를 백리한테 끌려야 백리가 다 잡거든요. 그리고 중앙 쪽으로 가야지 얘네들이 또 우리를 치니까. 경험치 뺏기면 안 되잖아. 아, 예, 병 다시 변요. 고기동 30 9방 모아보자. 아직은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아, 안 죽네. 나 이미 응원했어요? 응원 감사합니다. 어차피 맵을 안 봐서. 아, 지금 계속 고민인데 파판을 살까 말까? 파판을 지금 파판이 이거 플스 저기 하면 새벽엔 나온다던데. 새벽 1시에 사할까? 사서 할까? 계속 고민 중이긴 한데. 다운받아가지고 새벽에 쫙 해도 되는데. 보실 거예요? 딱 안 보면 그냥 그렇고. 파판 12 리마스터라서 파판 12는 좀 편이 많이 좀 갈리던데. 시스템적으로는 뭐 재밌다고 하는데 스토리가 마지막에 그냥 산으로 가가지고 뭐 노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. 그니까 비추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니라서 저 바로 하려면 DL판 사야 되니까 본전을 못 뽑거든. 본전을 뽑는 거는 이미 뭐 안 되니까. 근데 신작이니까 리마스터라고 하긴 해도.
물론 할 거 많아요. 저 호라이즌도 받았어요. 저 호라이즌도 좀 받아가지고 호라이즌도 할 수 있고, 그다음에 저거 뭐냐 1항도 하긴 해야 되고, 1항 씨 1항 잠깐 했는데 1항도 하긴 해야 되고. 이거 잠깐, 차라리 인왕을 몰라 좀 보고. 왜냐면 그리고 신작 나오고 바로 하면 또 신작이라서 또 보러 온 사람도 있어서 때문에 그런 거죠.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. 아 인왕은, 아 인왕이 솔직히, 그러니까 컨트롤은 어렵지 않았어요. 다만 인왕이 짜증나던 게 뭐냐면 길을 모르겠어. 첫 번째 맵에서 계속 도니까 아 내 멘탈이 돌 것 같아가지고 길을 못 찾겠어요. 인왕 길만 좀 가려주면 돼. 그래서 한 시간 반하고 내가 껐어. 어 선님 하이. 아 길을 모르겠어 인왕은. 아니 컨트롤은 뭐 싸워 전투는 되는데 인왕은 길을 모르겠어. 아 근데 요즘 썸님 저 때문에 플스 게임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? 생각해보니까 미안하네. 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요즘 계속 해가지고 미안하네. 아 그래요? 아 디엘로 사신 거 많지 않나? 디엘로 할 거. 아 또 나 때문에 방해되니까. 아, 슈퍼 로봇 대전 있다고 얘기했으면 안 됐어. 아 이거 이게 근데 어 하고 싶긴 했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다른 게임보다 더 비싸더라고. 가격이 너무 세서 한 만 원 정도 세가지고 아 정도 못 냈던 작품이었는데. 아 진짜요? 아 그렇게 돼요? 나 때문에 좀 손이 좀 많이 가네. 미안합니다. 아 겁나 센데? 예, 네, 좀 슈퍼 로봇 때 좀 비싸요.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니 큰일났다. 혼자 다 턴다. 혼자 씹어 먹는데. 아 그건 보는 걸로 만족하세요.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. 아 이거는 센 거 써야 돼. 왜 안 되지 이건? 사거리가 안 돼. 근데 이거 한 3회차는 해야 된다고. 이게 스토리가 분기점이 지금 벌써 분기점이 두 번 생겼거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이제 한 3회차 4회차까지는 해야 된다고. 그러니까 3회차까지 해야 아까 저기 뭐 스탯도 다 열리고 템도 더 주고 뭐 그런다 하긴 하던데. 아 가장 지금 가장 고민인 게 뭐냐면 이제 페르소나를 해야 되나 2회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딴 것보다 아 이제 페르소나 2회차를 좀 하는 게 맞는 건가 안 하는 게 맞는 건가. 기력 없나? 기력 없는 거. 아 이거 얘 이거 쓰면 아니야 쓰자. 아 주의만 되는구나. 연성 뽑고. 아 그럼 2회차 이거는 지금 팔까? 어차피 엔딩만 팔까? 그러면 썸님 이거 페르소나 할래요? 내가 보내줄까? 택배로? 어차피 이거 제가 새거 산거에요. 산지 얼마 안됐어요. 한 달도 안됐어. 줄까? 어차피 내가 높이려 쓰고 있으니까.
페르소나 줄까요? 이거 그래도 중고 팔면 5만원 넘게 나와. 아니 5만원 나와나? 많이 나와요. 어쨌거나 내가 또 이거 얻어 쓰고 있으니까 그래야 또 베풀어야 또 더 얻어먹지. 또 삥은 뜯을 때 이게 또 어? 적당히 봐가면서 또 어? 주고 뜯고 그래야 더 많이 뜯을 수 있어요. 뭐야 지금 할만한 게임 없던데? 영웅전설 아마 9월인가 뭐 저기 10월에 영웅전설 나올거고 푸카2 나올거고 그죠? 그 다음에 저기 뭐 아 저 레이싱 게임은 어차피 뭐 저기니까 신경 쓸거 없고 아 영웅전설은 기대된다. 다 터는거 보여줄까요 이제? 5.800이잖아. 자, 잘 봐요. 한 명이 얼마나, 어? 무시무시한지 보여줄게요. 아 그럼 내 거를 랜선을 뽑아서 해볼까? 랜선 뽑아서 어차피 랜선 할 때만 뽑으면 되니까. 어 딜 겁나 쎄. 여기 야 여기 쩌리들 야 쩌리들 여기 모여라. 야 어그로 여기 있다. 야 니들이 원하는 어그로 여기 있다. 어그로 여기 있다. 야 와라. 됐다 야 쫄따가 없다 이제. 이, 내 말했죠 여기 한 명이면 다 된다고. 끝났어요 이 동네. 끝났어요 이 동네 지금. 이 동네 지금 여기 난리 났어. 여기 지금 이 동네 그냥 얘 하나로 끝났어 지금. 끝났어 내가 웬만하면 안 그래라 했는데 그냥 끝났어. 저기서 저 상황에서 게임 셋이에요. 다구자. 다구를 때리자. 더 때리자. 피함. 쇼크서스 난리 났겠는데? 메가 입자포. 필중 이거 경험치 준거 없나? 신뢰 불굴 응원 이게 전함은 킬달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될 때 경험치 챙겨야 돼요. 될 때 챙겨야 돼. 될 때 다 챙겨가지고 파밍해야지. 어, 레벨업 했죠? 이게 솔직히 대놓고 하면 그냥 동네 업그레이드 하고 또 딴 게 한 개 찍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한 두세 개만 계속 끌고 다니면 그냥 순회 공연 돼요. 야 무슨 뭐 개틀린 것도 야 구식 어디 구식 쓰고 있어. 딜도 안 들어가구만. 어느 세대 사람이지?
요즘 세대 아닌데? 이거 그냥 적기들 숫자가 많은데 그냥 꿀인 것 같은데? 애들 다 약한데? 그냥 다 잡아요. 아, 넌 나중에 쳐라. 뒤에 있는 애들 먼저 칠게요. 경치를 못 모아가지고. 얘는 위치 잘못 잡았네. 아, 뭐 없나? 집중 성과. 아, 없다. 일단 이동. 아, 밑에 엑스칼리버. 싸워봐. 자천. 나 그래요? 비슷한데. 이제 불굴 있어가지고 밑에 가도 될 것 같고. 마이티 슬라이서. 행운. 행운. 불굴 어차피 써줘야 되고. 행운 말고 노력. 경험치를 먹어야 되니까요. 경험치는 소중하니까. 돈도 먹고 경험치도 먹고. 아, 24. 와, 한 번에 3레벨. 오케이. 동결분리? 아, 동결분리 너무 아깝네. 이런데 쓰는게 너무 아깝다. 응원. 이거 빨리 잡아야. 발 잡고. 빈 라이프 연사. 아, 라타 안나네. 다 개피인데 이제 누구 키워주지? 이제 키워줄 거 정하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다 개피라서 앞에 전부 다 그냥 너. 아, 너 먹어야, 가드 다이버 먹어야 되겠네. 야, 골라. 왜 못 먹어? 아니, 얘. 야, 뚜벅이 너무. 여기. 아, 됐다, 됐다. 먹어라, 먹어야지. 먹어야지. 축보. 응원. 먹어야지. 그렇죠. 아우, 나이스 나이스. 경치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돼. 그렇죠.
얘는 같이 내려가자. 어차피 이거 합체 기술 수 있잖아. 크, 내가 이것 때문에 직감 합체기 봅시다. 이거 부부라면서요. 합체기 합체기입니다. 합체기 아, 5900. 아, 다음 되겠네, 다음 편에. 같은 판에 전부 다 마무리하는 게 어렵다. 아. 지금 다 대피다, 대피. 이거 이제 상대편이 이제 누구한테 개검치를 몰빵해 주느냐, 이거는 운이거든요. 몰빵해 주는, 몰빵 받을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네요. 아싸 21레벨 이제 건담. 아 얘 안 움직였네. 검은 애들은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구분이 잘 안가. 목표 화속 아, 다른 건담 시리즈는 적이 공격하면 회피부터 하는데 이거는 참 편하게 회피를 안 하고 일단은 반격으로 잡으려고 되게 약해서. 자, 드디어 갑니다. 얘 보스 아니야? 얘가 세나 아니야? 깊숙하게 들어갑니다. 발키스는 50%라서 그렇게 세진 않아요, 사실, 어떻게 보면. 업그레이드가 50% 업그레이드라서 무기 업그레이드 안 돼있고. 세다고 보일 순 없어요. 어, 하나 안 했네. 아, 콜리사워 안 했구나. 콜라사워. 아, 겁나 수수하게 쳐, 얘는. 어, 경험치 24레벨.
계속 닉네임